자, 329쪽 종합부동산세 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한번 거기 의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봐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자, 밑줄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일단은 뭐가 과세가 돼 있어야 되냐면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 밑줄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 여기 중요한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국세 밑줄 국세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국세와 저기 종합부동산세와 그다음에 재산세의 차이점을 한번 좀 보죠. 자, 여기에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이때 이 재산의 가액이 얼마냐를 묻지 않고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 1차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1차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죠. 그래서 재산세라는 지방세는 재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차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돼서.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된 재산인데 이 재산세가 부과된 이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일 때는 이때는 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국세 쪽에서 다시 한번 보유세를 때리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야. 누구만 내는 거야,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또는 저런 뭐 미혼 남녀 청춘 뜨거운 청춘들한테는 다른 거 보지 마라. 뭐 다리가 길어야 된다. 얼굴이 잘 생겨야 된다. 뭐 몸은 식스팩이 된다. 그런 거볼 필요 없어. 재산세를 내면 일단 썸을 타줘야 되고 그리고 나면 뭘 내면 종부세 내면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거. 딱 물어버려야 되는 거. 아씨.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 좋겠다. 예. 저 같은 사람은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야? 아니야.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누구만 내는 거야,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국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려신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공인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인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일 때는 여러분 고액일 때는 다시 한번 국세청에서 뭘 때리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한번더 과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그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요 빨간 부분은 이미 하얀 선에 뭐가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뭘 때리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니까 여기는 선이 몇개 그어졌어요 여러분 두 개가 그어졌죠 하얀 선에 뭐와 재산세와 빨간 선에 뭐 노란 빨간 선에 종합부동산세 두 개가 그어지니까 이건 무슨 과세다 여러분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을 두번 때리면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중 과세는 원칙적으로 우리 세법상 금지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말도 있어. 하나의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서 이미 벌을 부과했으면 그 부과한 것에서 또다시 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미 재산세가 부과돼 또 세금을 때리면 무슨 과세가 되니까 여러분 이중 과세가 돼.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세된 뭐를 여러분 재산세를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 부과된 뭐를 여러분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빼내야 돼 재산세를 안 빼내면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과세가 되죠 응?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가 과세가 되는 거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 어떻게 되면 반드시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이중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중 과세에 대한 공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과된 뭐를 빼낸다? 재산세를 빼내야만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 때렸다가 다시 종부세 때리면서 재산세 빼내면 뭐하러 그러냐? 이때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세율이 어떻다? 더 높습니다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누구만 내는 거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부과되는 거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뭐니까 여러분 국세죠, 국세.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슨 세에서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첫째, 자 지방세일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납세지가 어디냐면 주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과세권자가 지방세일 때는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지방자치단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이 종류마다 누가 먹을 건지가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취득세일 때의 과세권자와 등록면허세일 때의 과세권자와 재산세일 때의 과세권자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면 여러분 도지사. 그러면 서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시장이 되는 거죠.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경기도 도지사가 취득세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서울특별시 강동구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그러면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야, 여러분? 인천광역시장이 과세권자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냐면 도지사는 맞아.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면 누가 되는 거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가 등록면허세 과세권자인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일 때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동구 구청장이라는 게 있죠. 인천광역시 부평구일 때 누가 되는가? 부평구 구청장이 등록면허세 과세권자죠. 예. 근데 경기도 하남시일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죠. 반면에 재산세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 왜 이래 이게 나 그렇죠 구청장이 나오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얘는 전형적인 기초죠. 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고 취득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근데 등록면에서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얘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지사 또는 서울과 인천은 누구다? 구청장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시험에는 튀는 애들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튀는 애들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출제는 항상 예외적인 것이 출제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시험에 나왔지만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로 과세하냐? 국세를 과세한답시다. 국세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납세지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제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주소지.
왜냐면 국세는 어디서 내나 서울에서 내나 경기도에서 내나 경상도에서 내나 전라도에서 내나 강원도에서 내나 다 국가인 중앙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편의상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라 그 얘기야. 그리고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과세권자가 누가 나오냐? 세무서가 나옵니다. 세무서. 그럼 여기, 여러분 우리 오다 보면 여기 뭐 보이죠? 세무서 보이잖아. 길동사거리. 그럼 세무서는 뭐 하는 기관이야? 국세를 부가징수하는 기관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의 과세권자 누가 된다 여러분? 세무서가 과세권자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달라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본 가정에서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모든 국세는 누가 나온다?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성격을 보시면은 보유세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다? 보유세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과세권자 납세를 보면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윗줄 누가 나오죠? 그러면 세무서장이죠. 왜? 종부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지방세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납세지를 보니까 납세지일 때는 지방세는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아이씨, 이거 어디야? 소재지죠. 자꾸 코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저거 제가 잘못 썼어요. 딴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 이렇게 저는 다중 한 번에 여러 개를 못 해요. 하나에 하나씩만 한대요. 제가 저거 잘못 썼으니까 좀 고치시고요. 그래서 과세권자 납세지를 관한 세무서입니다. 자, 납세지 한번 잠깐 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여러분,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는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누구도 내? 법인 또는 누구도 비거주자도 내는 세금이야. 다 내는 거야. 그래서 종부세는 개인만 낸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냐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한다. 그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딜까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 또는 군은 어딜까요? 그 많은 분들이 강남 상구를 생각합니다. 강남구나 뭐 서초구, 송파구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내는 구가 있어요. 법인이 힌트야, 법인. 강남 상구는 누가 사는 데야? 개인들이 많이 살죠. 근데 법인하고 개인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서울 특별시 중구가 가장 많이 됩니다. 중구 알아요? 옛날 한때 명동. 저도 뭐 한때는 거기 쓸고 다녔습니다. 중구 명동 뭐 이런데 종로. 지금은 뭐 종로 명동이 죽었지만은 저 때만 해도 뭐 매일 하여튼 종로부터 명동까지 매일 쓸고 다녔어요. 하여튼 집에 가면 그냥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와. 쓸고 다녀갖고. 옛날 생각 또 울컥하네요. 네. 지금이야 뭐 홍대다 강남이다 뭐 신사 뭐 노원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죠? 네. 강남에 땅이라도 사뒀었었고 배추 받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뭐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국세로 넘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자 재산세는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세 문제가 기본이었죠. 종부세는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거기 329쪽부터 여러분 331쪽, 우리 책에는 별로 안 나왔지만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한 5, 60페이지 쉐빠지 해갖고 몇 문제 맞히는 거냐? 한 문제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종부세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공부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330쪽 보세요, 여러분. 양갈에 본 과세 대상별 납세 의무자와 세액 계산이 있죠. 요 박스 별표 세 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종부세 가장 기본이야. 대부분의 종부세 문제는 요 안에서 나와. 이걸 벗어나면 이제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나 어려워도 몇 문제야? 한 문제야, 뭐. 우리 한 문제 정도 우리 가볍게 틀릴 수 있잖아.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종부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냐 하면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요, 세 가지. 이게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 별표 두 개. 언제 되냐죠? 다음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 중 종부세 과세 대상 찾아보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냐, 여러분? 세 가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 가지. 첫째 뭐냐? 주택. 그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딱세 가지만 종부세 과세를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찾으면 돼? 세 개. 뭐 주, 종, 별.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종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택과 종합합산 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로서 종부세 과세 대상 요세 가지는 재산세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 주택 종합 별도는 재산세에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던 애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렇죠. 얘들은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된 애들입니다. 누진세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재산세 세율 할 때에 주종별은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이게 바로 힌트였던가.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뭐만? 주종별만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로 과세된 애들은? 비례세율로 과세된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된 주종별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된 애들은 비례세율로 과세는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가 된건 뭐가 있었냐면 분리과세토지. 분리과세토지는 0.07%, 0.2%, 4% 비례세율이죠. 그다음에 모든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기본이 몇 프로 됐죠, 여러분? 0.25%, 0.25 그랬죠. 물론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인 건축물일 때는 몇 프로 했죠, 여러분? 4%. 역시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그다음에 주택 중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되는 애들이 있었죠. 뭐 있었죠? 그쵸, 별장. 답변을 잘하시네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저런 분들은 이제 꼭 시험에 합격합니다. 제가 딱 보면 압니다. 관상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런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세는 요 놈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고 제외돼.
그래서 결론,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누진세로 과세된 뭐만이다? 주, 종, 별. 요 세 가지야. 그러니까 시험에 종부세 과세 대상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껌 씹으면서 여러분 풀면 돼. 우리 껌 잘 씹잖아. 응? 주종별, 다 찍어버리면 되잖아.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부세는요, 일단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는 거죠. 주택과 토지. 그래서 주택과 토지가 있고, 토지는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했죠.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잠깐, 여러분, 329쪽에 보시면, 329쪽, 앞쪽, 앞쪽에 보시면, 3번 과세 대상과 세 계산에 양가로 1번을 보시면 과세 부분 과세 구분 및 세액이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는 자 밑줄 뭐에 대한 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 더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 이때 그 밑에 토지는 다시 뭐 토지법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법 별도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에다 더한 세액으로 하는 거다 그 얘기야. 플러스는 더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종부세 과세대상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요거 별표 하나 좀 표시해 주시고요. 한때 요거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문구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는 다시 종합과 별도 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이다? 더한 금액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주, 종, 별 이렇게만 지금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도대체 이 주택과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에서 종부세를 내는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교재 예. 330쪽에 보시면 납세의무자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여기 박스, 납세의무자 330쪽, 죄송합니다. 330쪽 박스,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 세액계산 박스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납세의무자 있죠?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해. 납세의무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선까지 이렇게 묶으시고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선까지 묶으시고요. 앞에다 적으세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세액 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액 계산. 지금 박스 봐야 돼? 예. 그래서 납세의무자 밑에 뭐부터?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선까지 한 줄로 묶어놓고 이거는 종부세 뭐를 계산하는 거다? 세액 계산이야. 제가 원고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편집을 하신 분들이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안 들어간다고 끄집어 내놨어. 그러니까 좀 왼수들인데 도초가 왼수죠 그냥. 예, 그래서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선까지 꼭 저 묶어놓고 뭐라 전화 여러분? 요거는 세액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구조인데 우리는 일단 바로 세액 계산을 보지 마세요. 왜냐면 올해 종부세가 좀 개정이 많이 돼 논란거리가 많이 됐고요.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만 잡읍시다.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일단은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납세 의무자 보세요. 일단은 주택과 종합합산 과세토지나 별도합산 과세토지는 일단은 뭐가 부과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 여러분? 6월 1일 현재죠.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니까 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6월 1일 과세기 현재로 해서 뭐를 전제로 한다고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자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별로냐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여러분. 소유자별 여기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소유자별로 네,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예외 없음. 그래서 종부세 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따집니다. 그럼 이걸 출전이 살짝 이걸 말을 바꿔 무슨 부부별 또는 세대별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여러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빠져나가시는 방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별 또는 세대별이 살짝 남은 여러분 맞은가 틀린가? 틀린가? 종부세는 무조건 명의자, 소유자별로 따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냐? 국내를 드립니다. 국내.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국세니까.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로 바뀌고 있다? 국내로 바뀌고 있다는 게 바로 종부세 특징이죠. 재산세는 무슨 단위로 과세했죠, 여러분?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로 했지만 종부세는 국세니까 과세된 지역이 시, 군, 구가 아니라 국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 과세를 따질 때는 공시가격 합계를 가지고 따집니다. 공시가격 합계. 자, 그래서 요 공시가격 합계를 가지고 종부세 과세 여부를 따진다라는 게 뜻입니다. 재산세는 계산할 때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했는데 그죠? 재산세 과세표를 우리가 어떻게 했죠? 네모 곱하기 네모였죠. 첫 번째 네모가 뭐였어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인데 이 시가표는 오로지 어디에만 나온다 했죠? 지방세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근데 종부세는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보니까 국세다 보니까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못 나와. 그래서 무슨 가에 공시된 가격 이게 나오는 거죠. 공시된 가격 합계를 가지고 따져서 주택은 얼마 초과할 때 여러분? 6억 원을 초과할 때죠. 그 다음에 종합밥상 과세토는 얼마 초과하죠 여러분? 5억 원을 초과할 때죠. 그 다음에 별도 합상 과세토지는 얼마 초과할 때죠? 80억 원을 초과할 때죠. 이때에 여러분 요거 6억, 5억, 80억 원은 이거를 저는 앞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을 할 겁니다. 과세 기준 금액. 즉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율로 따질 때 기준되는 금액은 주택은 얼마가 여러분 6억, 종합은 얼마고 5억, 별도는 얼마 80억 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하는 숫자입니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이걸 갖고 따지는 거야. 이 금액을 하나같이 다 뭐 할 때죠 여러분? 초과할 때에 그 초과하는 자만이 종부세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택은 얼마예요 여러분? 6억. 종합은 얼마예요 여러분? 5억. 별도는 얼마예요 여러분? 80억. 이 기준 금액을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얼마? 5억. 별도는 얼마? 80억.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주, 6, 종, 5, 별, 8, 0.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주, 6, 종, 5, 별, 8, 0.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오늘 외우는 게 많죠? 주, 6, 종, 5, 별, 8, 0.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주, 6, 종, 5, 별, 8, 0. 7, 0, 8, 0 아니야. 주, 6, 종, 5, 별, 8, 0. 어떻게 한다고요? 주륙 종어 별팔공. 이런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고사장 가서 여러분 아주 효과가 큰 애들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할 때? 6억.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주륙 종어 별팔공. 외우셔야 되는 거고 뭐 되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 임박했는데도 교수님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다 이러면 여러분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머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신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륙종호 별팔고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숫자고 주택이 제일 중요하죠. 뭐 6억, 5억, 80억. 그래서 여러분이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31쪽에 부가징수 보죠.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 331쪽 별표 두 개. 역시 종부세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세 기준을 현재로 가셨는데 이때 종부세 과세기는 언제로 하냐?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그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 무조건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도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기 양가를 본 부가 과세 방법 별표 두 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가 증세는 이 양가를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세는 원칙이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정부 부가과세.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다면 뭐가 가능하냐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한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부를 안 하면은 이때는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고지서를 보내주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 징수죠. 근데 종부세는 그게 반대야. 일단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정부 부가과세 밑줄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다. 세무서장이 계산해 주는 거다.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가? 고지서를 보내주는가? 그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언제 내는 거냐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바로 종부세 납부 기한이죠. 여러분 재산세 납부 기한 우리 어떻게 외워 들었죠?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우리? 토구, 건칠, 하반월이었죠. 16일부터 말까지인데 종부세는 12월 하반월이 아니라 이런 상반월이야. 상반월. 그래서 출전들은 이런 거 좋아해. 다시 한번 재산세는 하반월이었는데 종부세는 12월 상반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오늘이 며칠이야 여러분? 오늘이 15일이야. 그럼 오늘이 바로 종부세 납부기한이야. 그런데 오늘 내려고 가면 여러분 은행이 문 닫았어. 그럼 내 못 내? 못 내지.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이 토요일날 주 5일째 근무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때는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이 돼. 그래서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날도 쉬고 그래서 언제까지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면 되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결론은 자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나 예외적으로 뭐하나? 신고 납부나 나쁘게는 언제 다르면 12월 상반월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걸 출제는 시험에 내면 어떻게 장난치냐? 정부 부가과세할 때는 12월 상반월이나 신고 납부할 때는 12월 하반월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변함없이 언제 낸다 그러면 12월 상반월에 낸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부과세를 했는데 자 재산세나 등록면에서는 지방교육세 나왔지만 여기는 밑줄 이제 지방교육세가 못 나오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농어촌특별세가 나오죠. 밑줄 농어촌특별세. 왜?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못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마지막 종합부동산세도 여러분 분납은 인정됩니다. 분납. 근데 이거 올해 개정되는 거야 지금. 그냥 분납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뭐는 없다 여러분. 물납은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가. 거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이제 개정되는 거니까 개정되는 거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콧물이 나갖고 그래서 여러분 332쪽 다음 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좀 끝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 관리가 잘 못했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